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요나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 천국을 말하는데 즉 교회의 생성과 발전 단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으로 네 가지 밭인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복음이 자랄 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으로 확산되는 원리이며 감추인 진주와 보배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마지막 그물 비유는 교회의 종말적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날마다 심령 천국을 누리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저자는 요나 자신이며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것이 큰 물고기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 BC 76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2년을 다스렸으며 가장 왕성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기록 목적은 폐쇄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무지를 일깨우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순종과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로의 수도이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로에 의해 망했습니다. 니느웨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쪽 도시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요나는 그 배에 탔습니다. 신자들이 속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배의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선장이 와서 깨울 정도로 요나는 영적 무감각에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는 성경적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배 탄 무리들이 요나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줄 알았다고 말하니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놀이터에 갔을 때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니 영적 기도를 참 잘 따라서 하셨습니다. 파도가 점점 심해지니 요나가 나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치니 나를 바다에 던지며 잔잔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도 따라옵니다. 배삭도 지불하고 배에 탄 무역상들이 모든 보따리를 바다에 던졌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컸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면서 울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그를 만큼 니느웨 큰 성읍에 갔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니느웨의 왕과 사람들이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갔어서 하였습니다. 엘리야처럼 죽여달라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요나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안이 열린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요나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거늘지게 했습니다. 요나가 처음으로 방넝쿨로 기뻐하였습니다. 요나는 참 단순한 선지자입니다. 금방 죽여달라고 했다가 또 머리가 조금 시원해지니 또 기뻐하는 단순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 무지자, 영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12만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며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해 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름값 하는 교회입니다. 237 현장의 빈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차세대 선교사 렘넌트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허물도 많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들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드는 일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